이달이 뭐더라? 이달이 중국에 뭐지? 8인가? 월에. 그 다음 달이 뭐가 되는 거야? 8 아니야? 8? 8 대전. 임신달이 중국에 8이 와요. 8이 오죠? 8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어떻게 풀 거냐, 해석을 할 거냐, 우리 고민을 해보자. 8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8이다, 왔을 땐. 예, 구성 숫자로, 아, 절기로 따지면 좀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구성 숫자 이제 8로 보니까, 8. 8로 보니 8이 오는 거죠? 8이 오면, 8이 오면, 8. 이제 제일 걸리는 게 이거죠. 제가 이제 258은 같은 숫자, 다른 숫자. 같은 숫자. 5가 무당입니다. 8도 무당이야. 2도 무당이야. 이렇게 얘기해. 2는 노력하는 형이고, 8은 뭐 기도하는 형이고, 5는 뭐 원래부터 무당. 원래부터 무당. 무당이 한 줄로 섰네. 어디에? 김원방에. 그래서 내가 지난달, 이달 같은 경우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이 안 됐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달에 기도 많이 해라. 왜? 왜요? 라고 물으면 여기가 뭐야? 안파 맞았거든. 그럼 깨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깨진 게 아니고 뭐야? 문을 열어놨다야. 그러니까 뭐야? 천상에서 문을 열어놨으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럼 뭐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줘라. 좋은 곳에 가서 하면 효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발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발동하면 귀신 자꾸 내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귀신이 발동하면 누굴 잡아가? 사람을 잡아가잖아. 그래서 뭐냐면 올해는 뭐가 동할 수 있다? 3.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다. 다음 어느 달보다 좀 문제되는 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상의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이니까 뭐가 문제를 일으켜? 8은 뭐라 그랬죠?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 어떤 경우 수겠냐면 오를 것이냐 마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8이 얕은 거야 높은 거야? 높은 거, 큰 건물이 엄청 큰 건물이 어떻게 된다? 요동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뭐 누가 아는 사람이 뭐 어디 저 지방에 뭐 어디에 큰 아파트가 뭐 엄청 많이 뭐 몰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15억이 보인다 이런. 그러니까 큰 아파트 높은 층이 부동산 가격이 높고 낮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가 어떻게 지금 여기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깨졌어. 여기 무슨 공이냐 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공이거든. 밥을 먹을 것이냐 죽을 먹을 것이냐 이런 공이기 때문에 어떤 공이냐면 서민들이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짖을 수 있다. 이해했죠? 특히 이가 시골이니까 시골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가 문제가 서민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민이 어렵습니다. 뭐 그런 그 우연찮게 지금 뭐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하고 물가가 세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야. 물가가 엄청 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일 대충이야 또 이게 여기가 일인데 연반에서 이게 들어와. 그죠? 그래서 이게 일일 대충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정리라는 뜻이 있어. 끝. 정리. 이렇게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대자로 뻗어.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했어? 오, 나 죽었어요. 딱 뻗었잖아. 나 죽었다 이런 뜻이야. 대자로. 그러니까 뭐야?
일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일이 들어와서 문제니까, 거기가 태국인데, 태국이면 돈이 문제다. 이렇게 되고, 은행이 문제다. 병원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조상이 동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뭐, 구성상으로 가니까, 이제 혹시나 이 영양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보시라고 그러나 그 덕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사도 한 잔을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세대교체, 교환, 변화, 변동, 어른에서 아이로, 노인에서 여자에서 남자, 이런 형태로 대폭 물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언가 바뀐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변동을 한다고 하면 집안 살림을 조금 이렇게 옮겨라. 왜? 우리는 좀 옮겼어요.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예를 들어서 밥상을 여기 놨다가 동쪽으로 옮기고, 뭐 화분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냐? 그건 좋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아랫사람, 자식, 주변 사람들로 인한 곤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애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궁이 깨지면 사고가 나는데, 지난번에 사고 나고, 한 방에 갈 뻔 했는데, 진궁에서 문제가 생기면 작은 차요. 건궁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차이기 때문에, 이제 8월달 같은 경우는 작은 차, 충돌사, 이런 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에는 차 사고 조심하시고, 일이니까 또 뭐야? 물 사고 조심하시고, 자식, 애들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 그랬죠. 올해만큼은 뭐라 그랬냐면, 산소가 있으시면 벌초를 잘 해주시고, 비석도 깨끗하게 해서 주면 좋다. 왜냐하면 비석이 문이기 때문에 비석을 오래 두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허옇게 청태가 끼고 좀 더러워져. 그걸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닦아주고 이러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명패가 어떻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산소에 들어놓고 있다가 뭐 나와보니까 뭐 명패가 들어오고 뭐 새똥이 얹혀 있고 이러면 좋냐 안 좋냐? 안 좋다. 깨끗하게 벌초를 올해만큼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달엔 서민들이 곤궁한 세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자진이죠? 이렇게. 그럼 또 삼합이 뭐에 걸렸냐면, 7, 4, 5가 걸렸어요. 그럼 5가 또 삼합에 걸렸으니까 뭐라 그래요? 또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도라는 개념보다도 경건 조상에 대해서 나의 조상들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고 본명성 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 올해 이달만큼은 기도를 하면 뭐라 해? 집에서 기도하면 뭐 갖고 와요? 돈 갖고 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재물에 유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본명성 7은 뭐냐면 거래를 해라. 7은 거래를 해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든 5의 기도니까 뭐 본명성 7이 와서 그러면 야 절에 가서 보시를 좀 해라. 뭐 한 얼마 고고 간에 보시를 하면 좀 낫겠다. 왜?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달만큼은 그다음에 본명성 8 누가 8이라고 했죠? 여기 8 누가 있나? 8인가요? 8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지. 근데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는다. 왜? 가운데 있으니까. 아 머리 아파. 이건 어디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반긴다 안 반긴다? 잘 안 반겨 사람들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불편하고 주변도 불편합니다. 8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답답해 할수 있고 변동하거나 이사하려고 하는데 멀리 이동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칙칙이요? 6은 어디로 갈 거야? 6은 어디로 가야 돼? 6은 어디 가서 1로 가야죠,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6은 돈 벌어야 되니까 7. 7하고는 못 가죠. 6은 7로 가는데 7은 6으로 가야지. 6은 7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긴 어긋나니까 1로 가야지. 근데 6 깨졌네. 2도 못 가네. 5. 갈 데가 9못 가. 1못 가. 4못 가. 3. 이달은 사실은 6하고 7은 특별하게 같이 가시려면 가실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생각 없이. 아, 우리 이때는 그런 거지. 뭐난 그런 거 모르는데 구성 배워본 역사가 없어. 나 그건 난 몰라.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은 있죠. 뇌사주가 강해요, 심강해요라고 얘기하면 그죠. 아무 데나 가. 그 아닌 거 강한 게 뭐. 뭐 이렇게 두르고 둘렀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문제야라고 그럼 4km를 벗어나지 마세요. 4km 안에는 그 집이 그 집이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8은 어디로 갑니까? 8은 어디로 가야 돼요? 7. 7로 가면 9로 가면 좋죠. 9나 7로 가면 좋죠. 9로 가면 공부요, 문서요, 명예가 오는 거고 7로 가면 돈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 이게 뭐야? 7로 가면 뭐가 5, 4, 5니까 조상의 덕 덕으로 가면 돼. 8은 7로 가면 조상의 덕을 얻어서 큰 재물에 운이 올 거고 거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7로 가면 대박이죠. 이게 7이 어느야? 동남간. 동남간으로 가세요라고 했는데 7이 뭐 하는 곳이죠? 먹고 마시는 곳. 유흥가. 먹고 마 유흥가. 물이 있는 곳 이런 쪽으로 가세요. 하면 좋아요. 이렇게. 7은 8은 1로 가면 대박이고 굳이 뭐 6도 1로 가면 좋죠. 1로 가면 좋고. 6, 단독으로 6이 갑니다. 7로 가면 덕을 볼수 있는 거죠. 7로 가면. 그 다음에, 뭐야. 또 누가 있죠? 4, 2. 그 다음에, 7. 7은 굳이 가면 또 1로 가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1로 가도 돼요. 1로 가도, 6으로 가도 되기는 돼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바꿔서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3은 어디로, 3이요? 3은 어디로 가? 4로 갈수 없고, 1로 갈수 없고, 3. 목생화 되니까, 1로 가면 돼요. 그럼 9자리로. 1로 가면 뭐가 있죠? 9잖아. 문서. 그 다음에 공부. 이거 대박이죠, 이렇게. 9로 가면 좋죠. 그럼 이게 뭐야? 서북관. 서북관인데 9니까, 9는 뭐야? 유명한, 뭐, 공부하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명한 사찰. 근데 이게 구자화니까 아주 붉게 물들은 곳이에요. 그럼 가니까 큰 절이야. 큰 절. 이게 올과 서북관으로 가면 대박이죠. 그럼 문서, 계약, 뭐, 이런 거잘 받아볼 수 있죠. 근데 참고할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원래는 가장 기운이 좋은 건 뭐냐면 정방향이라 해서 요 방향이 최고야. 좌우묘 방향이 최고야. 그리고 간궁 뭐 간궁 건궁 이런 궁은 사실은 큰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좌우묘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대박인데. 간궁 뭐 요런 궁으로 간다 그러면 진술충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효험이 뭐한70% 정도 한 30%는 감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게 좌우명은 대박이다. 이거 큰왜그그 방향은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방향 그렇게 가시기를 바래 하면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8, 5, 2, 이렇게 했죠. 5, 2, 8 했어요, 8.
7은 일로 갔죠. 7. 본명성 7은 일로 갔습니다. 그럼 손방향. 본명성 7. 가는 게 아니고 본명성 7은 어디가 있어요? 손방향에 있으니까 뭐냐면 계약합니다. 거래합니다. 외국 갑니다. 이런다고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합니다. 라고 하면 본명성 7. 사업합니다. 그럼 뭐라 해? 아, 이달에 돈 좀 되겠다. 7이니까. 돈 좀 됐겠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명성 5는 얘기했고, 본명성 1도 1은 뭐야? 여기가 있는데, 실적으로 이게 이제 대충 맞아가지고, 1하고 6이 조금 불리하기는 해요. 이게 연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본명성 1 같은 경우는 1로 가면 뭐냐면, 1, 1로 가면 유흥, 애정, 그 다음에 1 뭐야? 유흥, 애정, 이런 쪽으로. 그러면 뭐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서쪽으로 가십시오. 본명성 1 같은 경우는 애정이요 라고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본명성 1, 1은. 자, 본명성 8은 가운데 있으니까 답답하다. 본명성 7은 성궁에 있으니까 무언가 저 거래하거나 계약하거나 문서하러 하거나 이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명성 1은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으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본명성 2는 뭐냐면 깨졌네. 직업이 바뀌거나 깨졌죠. 5로 깨졌으니까 직업이 바뀌거나 하던 일이 바뀌거나 집안에 풍파가 오거나 이런 형태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명성 4는 이게 뭐냐면 강궁에 빠졌으니까 애정사가 생깁니다. 애정사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애인을 둘 수 있습니다. 자식의 유덕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목인데 수방향이니까 수생목을 했기 때문에 본명성 4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명성 9는 여기가 있으니까 건궁에 떨어졌으니까, 건궁에 떨어지면 뭐냐면 새로운 직장을 얻습니다. 승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명성 9는 뭐냐면 이달에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자기 돈의 3배 가지고 있는데 세우니까 지출이 좀 강해질 수 있고, 남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납니다. 괜찮은 남자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 9, 2, 4, 7, 3. 본명성 3은 여기 있죠. 뭐 2궁에 가 있으니까 문서궁이니까 공부궁이니까 문서 계약을 합니다. 본명성 3이 계약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계약을 하십시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승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진도 가능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본명성 8이라는 게 중궁에 왔기 때문에 이달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할 겁니다. 힘들어 할 겁니다는 당연히 와 있는 거야. 네, 팔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라는 자체가 변동해 왔고 굴곡의 운이 왔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부터 7월 달 자체가 6, 7월 그 자체가 뭐가 오기 시작했냐면 내년에 운기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달부터 사람들이 뭐 이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아주 강할 수 있다.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오는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군가 물었어요. 언제 운기가 풀립니까? 라고 했는데, 내년에 중궁에 2가 오면 서민은 좀 더 힘들게 된다. 많이 힘들고 직업의 변동이 많이 올 수 있고 시골이라는 틀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힘든 시기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 저는 이렇게 좋은 달이 아니고 지금부터 점점 더 좋다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를 놓고 보면 뭐랄죠? 2를 놓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내년에 이가 오면 이 감궁이 7이 온단 말이에요. 7. 이건 북한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내년에 북한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극단의 선택을 해요. 근데 7이 여기에 무슨 방향이냐면 우방향이죠? 유방향이야. 올라가면 이게 뭐 같아요? 폭탄이야. 폭탄이야. 유금이 올라가면 뭐 화살, 촉, 뭐 폭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7이야, 이렇게. 돈이기도 하고 7이야. 그러면 내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어려움이 더 오지 하고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거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전멸했다 하더만 거기도 편안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갖기도 해요.